어느 날 갑자기 내게 큰 일이 생긴다면,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쳐서 당장 소득이 없어진다면, 재정으로 인한 삶을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일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질병이나 큰 부상을 당해서 생업을 지속하는 게 어렵거나 화재가 발생해 거주하는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사람은 멍해지거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TV를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인이 자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을 뉴스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이 긴급복지 제도를 알았더라면,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꼭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이 긴급복지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긴급복지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나 의료 또는 주거 지원과 같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 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할 수 있고, 생계지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은요, 식료품비, 의복비와 같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금전을 지원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현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급받는 상황을 살펴보면 소득을 벌고 있었던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가출 또는 행방불명, 그리고 구금시설 수용 등 여러가지 사유로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또는 가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나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일하시는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을 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가 곤란해서 노숙을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6개월 이내일 때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럼 생계지원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3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인 가구의 지원 금액은 100만 2,400원이 지급이 되고요.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22만 7,500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3개월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 혜택을 받는 의료 지원입니다. 의료 지원은요,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지출했던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 재증명료, 보호자식 때는 의료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퇴원 전에 긴급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퇴원 전에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입원해서 퇴원까지 검사와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되, 지원 대상자가 보험금을 받은 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의를 거쳐서 한 번 더 추가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서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인데요. 주거지원을 신청하시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 가정에 위탁을 하거나 월세, 하숙, 여관 등에서 임시 거처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 금액은 보시는 표와 같아요. 지급액은 상한액이고 3, 4인 기준으로 대도시는 64만 4,200원을, 중소도시는 42만 2,900원을, 농어촌 지역은 24만 3,2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때는 1인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만 2,300원, 중소도시 6만 7,000원, 농어촌 3만 8,3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선지원 1개월과 연장지원 2개월을 합친 총 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인데요. 생활이 어려워질 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교육비 걱정이 정말 크실 텐데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금,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긴급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지원 대상자는 긴급지원 생계지원비를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인데요. 생계지원 외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학비 미납이나 학업 복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긴급지원 대상자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비는요,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2만 2,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분기 단위로 1회 지급하고 있고, 제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다른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연료비나 해산비, 장례비, 그리고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 되시는데요.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비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데요. 매월 한 번 9만 8천원의 금액을 지원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연료비는 최초 3개월을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3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해산비는 다른 말로 출산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임산부의 조산 및 분만 이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출산 예정일도 포함되고 해산비는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구성원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1인당 8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생계나 주거에 긴급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해당이 되고요. 가정에서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전이 되거나 1개월이 경과됐을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한국전력공사나 아름다운 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 상황 말고도 긴급복지 제도는 선정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해요. 선정 기준액은 소득 재산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득이 356만 2천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되시고요.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지역은 1억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이 재산 기준을 넘으신다면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과 같이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제도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고 신청하시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정말 위기 상황이다 싶으면 곧바로 지원할 종류를 확인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긴급복지제도는 선 지원 후 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생계가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긴급복지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긴급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지원받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